어서 와. 나비야, 종이놀이 해요. 달 보러 가자, 달 보러 가자. 그런데 행운아, 달이 어디 있어? 저기, 저기 하늘에 있잖아. 와, 달 너무 예쁘다. 달이 정말 동그란 거. 와, 달 좀 봐. 달 진짜 멋지다. 행운아, 너가 달을 보길 정말 잘했어. 달이 너무 예쁘다. 어, 저기 나비야도 있다. 우리 나비야한테도 가보자. 나비야, 오, 얘들아 안녕. 너희들 달 구경 왔구나. 네, 저희 달 구경 왔어요. 나비야, 달이 너무 예뻐요. 그치? 저렇게 동그란 달은 보름달이라고 한단다. 어? 달이 이름이 있어요? 저처럼 말이죠. 그래, 하이야. 보름달, 만달, 초승달, 금음달 이렇게 달 이름이 있단다. 오, 예뻐요. 그래, 우리 다음에 조개놀이에서 달도 잡아보고 재밌는 달놀이 해보자. 오, 정말 기대돼요. 우와,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재밌겠어요. 그래, 재밌게 달 구경하자. 그런데 나비야, 저기 잘 보세요. 저기 달 속에 당근이가 있어요. 실만세님의 당근이요. 정말 어디 놔둬봐. 놔둬볼래. 그러게, 놔둬볼래. 달에는 예전부터 토끼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너희가 당근이를 알고 있어서 저 토끼가 당근이처럼 보이나 본데? 진짜요? 그런가 봐요. 와, 당근아, 우리 당근이에게 진짜 달에 놀러 갔는지 물어보자. 그래, 물어보고 싶다. 그러려무나. 아, 달이 정말 예쁘다. 이제 우리 늦었으니까 집에 가도록 하자. 그래요, 나비야,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 나비야, 잘 가요. 그래, 얘들아. 참, 너희들이 집에 갈 때까지 저 달님이 지켜주실 거야. 오, 신난다. 우리 안 무섭게 지켜줄 수 있구나. 그래, 너희를 계속 지켜주실 거야. 자, 그럼 조심히 가렴. 안녕. 신난다. 나비 안녕. 안녕히 가세요. 마구한테 와서 가야지. 진짜 달이 우리 계속 따라온다. 아, 진짜 달 좀 봐. 우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어. 우리 환하도록 지켜주나 봐. 그래, 우리 길이 안 무섭잖아. 이렇게 환하고 말이야. 달님이 너무 고마운걸. 그치. 안녕하세요. 종이놀이 하는 나비아예요. 오늘 종이놀이는 달을 접어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보름달, 하나는 반달. 이 연두색 가지고 한 게 이게 약간 달에도 보면은 완전히 맑은 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비춰지는 개념으로 해서 이 색을 저는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달 동그라미 자를 부분 가위랑 반달 붙여줄 거. 그 다음에 자르니까 쓰레기통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 달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반달이고 연두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반달이고 이건 보름달이에요. 그래서 보름달 만들어서 반 접어서 풀칠하면 반달이 되는데요. 이렇게 예전부터 달에는 토끼가 살고 있다고 해요. 마치 그 모양이 토끼 모양처럼 토끼가 방아 찍고 있는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마새님의 당근이거든요. 그래서 당근이처럼 토끼 그림 여기다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얼굴을 사진을 오려 붙인다거나 해도 예쁜 달이 돼요. 자, 그러면 한 장은 보름달, 한 장은 반달해서 우리 예쁜 달 접어보도록 할게요. 보름달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란색이 보름달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네모 접기 먼저 할게요. 노란색을 위로 하고, 만약에 다른 색깔로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색깔로 해도 돼요. 그 다음 뒤집어서 세모접기 할게요. 자, 이렇게 세모접기 하고 이렇게 노란색을 안에 넣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노란색,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안으로 들어가고 마름모가 돼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겹, 여긴 여러 겹이잖아요. 한 겹 쪽으로 아이스크림 접기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 접기 하고요. 뒤쪽도 할게요. 아이스크림 접기 꾹꾹 눌러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쪽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부분 동그랗게 자를 거예요. 싹둑싹둑 약간 비틀어져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놓고. 자, 그런 다음에 이 꼭지점을 여기 위에까지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 꾹 눌러주고 다시 펴서 여기 부분까지 꼭지점을 접어줄게요. 자, 이렇게. 자,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을 펴서 이 아랫부분만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꾹 눌러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중간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고 속에 손을 넣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펼쳐줄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손을 넣으면 여기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꼭꼭 여기를 예쁘게 해주세요. 맞아요. 나팔꽃 같죠? 나팔꽃 접는 거를 응용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종이놀이는 뭐든지 다 응용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커다란 보름달이 완성이 됐어요. 완전 커다랗죠? 자, 이렇게 커다랗게 하고 이번에는 반달 접어볼게요. 반달도 노란색으로 할 거예요. 접는 방법 보름달 만들 때까지 똑같거든요.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름달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반 접어서 풀로 접어줄 거예요. 붙여줄 거예요. 자, 풀로 이 반쪽만. 아이쿠. 자, 풀로 이 반쪽. 자, 풀칠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최대한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게 두꺼워서 좀 잘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반달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가져와서 볼게요. 자, 이렇게 보름달이랑 반달이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죠. 우리 처음에 처음에 보여줬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됐어요. 완성된 거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필통 가지고 왔고요. 이 쓰레기통에 있는 이 종이는 쓰레기통, 큰 쓰레기통 재활용 종이버리는데 버리고요. 그 다음에 비워서 여기다 넣고 펜이랑 가위풀, 매트까지 다 넣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건데요. 이 크기는 우리 4분의 1 크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색종이 15 곱하기 15죠? 이거 놀이할 거는 4분의 1 크기니까 4분의 1 크기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화일 가지고 와서 화일에다가 쏙 넣어 놓을게요. 오늘 너무나 예쁜 보름달하고 반달 만들어 봤어요. 우리 그리고 이제 그 반달과 보름달 되기 전에 초승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초승달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